경상북도 예 팀에 이제 와 있습니다. 어떤 밥을 지으셨는지 예 친절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경북의 일품 밥은 수원 잡방에 나오는 황탕밥입니다. 고기 완자도 들어가고 생강도 잠깐 들어가고 잣도 들어가고 약성도 같이 겸해주는 아주 이제 특색 있는 밥입니다. 시장이 아니고 생강향 같은 게 나요. 예, 생강을 좀 파달만큼 예, 잘라서 넣었습니다. 치자가 화를 내리는 찬 음식이라서 생강으로 음식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. 고소하고 맛있네요. 평생을 밥만 먹고 살아서 그런지 밥은 다 잘하시네. 자, 그러면 예, 이 맛있는 황밥과 이제 멋진 또 하모니를 만들어낼 식재료는 무엇입니까? 경북 대표팀의 일품 식재료는 안동 한우의 아롱사태입니다. 요리할 줄 모르지만 먹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요. 옛날에 기억나는 게 근데 아롱사태가 맛은 있는데 이거를 정성을 들이고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. 한 시간 안에 이 아롱사태가 완성되는 요리가 있을까요? 오늘 나가는 메뉴 이름이 시즌스에 나오는 잡탕인데요.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아롱사태를 가지고 잡탕을 만들었을 때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게 그래서 아롱사태를 선택했습니다. 딜리셔스 라이프 올리브.